야, 비디오 녹화가 안 되고 있었네. 비디오 녹화가 안 되고 있었어. 그리고 왜 작동이 안 되고 있어? 그냥 틀어놓고 시간 가는 걸안 봤나 봐. 그냥 저기 와이파이만 작동하는 거 시간만 가지. 위에 녹음이 안 되네. 녹화가 안 되네. 아, 멍청한 아저씨. 맛있는 저기 뭐라고 할까? 아니야, 이거라도 저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먹었어. 야, 녹화가 안 됐어. 녹화가 안 되면서 뭘 먹었어? 자취밥은 먹었어, 자취밥. 자취밥 먹어놓고 저쪽에서 자취밥 먹었어. 8,000원짜리 자취밥 먹었는데, 녹화가 안 됐나 봐. 그 여기도 비빔 막국수에는 안 되고, 저쪽에는 5월달에 한다고 그러고, 김치, 아니, 국수는 5월달에 안 돼. 5월달에 해서 하겠다고 그러고. 야, 오늘은 뭐가 안 맞나 봐. 나 시원한 김치 국수 먹으려 했더니만 안 맞았어. 파는 데가 없어갖고 했는데, 또 이거 저기 일품 수다 가서 다른 거래했어. 했는데 녹화가 안 됐어. 어디 이거 멍청하네. 저 더워서 그런가? 더워서 그런지 어째서 그렇게 됐다야. 중요한 거잘 먹었어. 잘 먹었는데, 거기서 먹으면서 뭐라고 떠들었는데, 녹음이 안 됐으니까. 녹화가 안 됐으니까 이것도 올리려고 했는데 안 되다. 멍청한 아저씨.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걸 쓰셔야지. 저기 더워서 그런 건지. 뭐 어디 정신머리 내가 나빠. 그냥 맨날 보는 듯이 하면서. 시계처럼 녹화가 되면 이 위에 시간이 막 움직이는데 그것도 안 보고 그냥 그림이 흘러가니까. 되나 보다. 그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오늘도 그냥 실수했어. 공급 편의점에 왜 왔을까? 누가 봐? 누가 보긴 누가 봐? 아무나 봐. 뚜렷해? 아유, 큰일 났다. 누가 보고 있어? 잘 보라고 그래. 그래야지 내가,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 저것도, 저거, 하다가 녹화가 안 되는. 볼래? 아, 이거 갖고 와야지. 누가 봐, 4개 2,400원이 나온다. 나 돈이 없어, 이제. 글쎄, 누가 봐, 네 개를 가지고 누가 봐, 네 개. 누가 봐, 네 개는 또 무슨 의미예요? 하면. 그러네. 그냥 누가 봐네 개야. 누가 봐네 개. 누가 뭐 나한테 줬어? 누가 봐네 개는 먹어볼 거야. 야, 누가 봐네네 개도 아니고, 지금 네개 하는 거 있는 누가 봐도 아니고, 그냥 누가 봐네 개를 먹으려고 가져왔어. 누가 봐 보려고 하면 봐. 나한테 봐또봐또 와! 누가 봐, 누가 봐, 누가 봐, 잘 봐! 누가 봐! 보긴 뭘 봐! 봤지 상관없어. 열심히 봤어. 누가 봐! 맛있다! 맛있는 누가 봐! 하는 말 있어, 있어, 그때. 보거나 말거나 하면서 있어 볼 거야.
야, 결국에는 자취해봤진 뭐 먹는 거 찍지 못했어. 그냥 흘려가고만 있었지. 저 녹음 기능이 안 되고 있었어. 녹화가 안 되고 있었어. 그냥 멍청이 흘러가는 저기야. 어우, 그렇게 멍청한 아저씨. 왜 그랬을까? 알 수가 없죠. 어디가 정신 좀 이상한 아저씨 됐다. 그러면 누가 봐 내게는 2,400원이야. 600원 곱하기 4개. 그래서 2,400원. 야, 이제 천원짜리도 없어. 좀 있긴 한데, 천원짜리 별로 없어. 엄청 많았다가 이제 썼는데, 어떻게 없어졌어. 딱 없어졌던 것만. 그래서 푼돈을 이렇게 막 쓰잖아? 그것도 만만치 않아. 천원, 이천원, 삼천원 막 쓰잖아? 그러면 이제 있던 돈이 다 없어져서 없어지는 거야. 벌지 않으면은, 쓰기 때문에 돈을 나가기 때문에 없어지게 돼 있어. 근데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벌래? 일거리가 있었는데 일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자신이 일거리가 못 만들고 있는 거. 그래서 어디선가 자리가 있어야 거기 가서 그 자리도 자리가 맞아야 되는 거야. 각자 자신이 자리가 거기에 맞게끔 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 일을 수행하는 거야. 서로까지 안 맞고 그러면 거기서 큰일 나. 잘못하면 죽어. 싹 죽일 수가 있고 당할 수가 있고 별로 안 좋은 거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일자리를 제어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돼.
그래야지 오늘도 이상 없이 무사히 또 안녕하세요 하듯이 무사히 또 하루 일을 마무리하고 있어. 아흥다흥 퇴근을 해서 자유로운 세상에서 여기 농농농신 식당은 큰 사발 114g 1200원 한다. 1200원. 너구리 큰 사발은 1500원. 누가 봐? 아이고 마음대로 보세요. 야 오늘도 더워. 이 역사가 반복이 되더라도 시간표가 반복되더라도 늦플레이가 되더라도 야, 역사가 변할 수 있는 건 변하고, 안 변하는 건 안 변하고, 그런 모티브가 있어야 되는 거야. 모티브가 있어. 그래서 연극 배우는 연극 무대가 있어야 되고 연극 무대에서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 그런 내용이라고 시나리오대로 움직여가는 거 학본대로 움직여가는 거 영화 찍듯이 여기 왕뚜껑은 1200원이네, 왕뚜껑.
다들 건강히 살면서 행복하세요. 다음은 응?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지만은 세월 지나가는 걸로 보시면 돼. 세월이 가는구나. 아, 나도 그렇게 같이 가볼까 하면서 아, 즐겁게 듣고 공기적도 하면서 아. 어떤지는 안에 모두가 이상없이 살아가길 바란다. 아유, 불쌍한 인간들, 언제 인간될까? 그러면 있어서 나만 인간 나온데, 먹고 살기가 무섭다. 그런 게 먹고 사는 인간으로 보여줬거든. 언제나 인간으로 살 때가 있겠다. 야, 그런저런 나는 자체만 놓쳐서 안 됐다. 어쩔 수 없지. 멍청한 인간은 뭐 그럴 수도 있어. 인간에서 멍청할 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다고 뭐 나빠하지 마. 세상은 그럴 수도 있어. 야, 저기 태양이 이제 질려고 한다. 살고 안녕. 야, 그거는 그게 좋은 기억은 아닌데 인간들 살고 하면서 있어. 살고 다음에 뭐야? 이 뭐야? 5.16이지. 5.16 다음에 뭐야? 6.25야. 그러면서 6.25 다음에 또 뭐야? 7월 때에는 미국 독립, 독립 달, 8월 달에는 광복절, 9월 달에는 추석, 10월 달에는 니들 안 살고.
아, 여기 어디야? 여기 3층이네. 여기 아니야. 내가 여기 안 눌렀다. 잘못 눌렀나봐. 4층 가야 되는데. 어, 이상하더라고. 갑자기 눌러서. F층입니다. 어, 가니까 이상한 동네 나왔어. 어, 이상한 동네가 나와갖고. 어? 여기 내 동네 아닌데? 그러면서 있었어. 어, 내 동네는 그런 게 없어. 아, 뭔 키보드가 있지 않나, 뭘 놓지 않나 그러는데, 그건 내 동네가 아니야. 자, 그럼 안녕. 야, 그걸 왜 안 눌렀는지 모르겠다. 아. 뭐라도 있으니까 안 눌렀겠지. 아니, 어쨌든. 지나간 일에 대해서 해봐야 소용 있어. 야, 대한민국도 쇼맨십이 강해. 그러게 조심해야 되는데 쇼맨십은 너무 놓으면 안 돼. 바이바이.